예, 그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를 사용한 코드 패턴 모음에 대해서 예, 두 강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그 1도에서 4도로 들어가는 중간에 그 1도 도미넌트 7을 사용한 건데요. 예, 이걸 이렇게 그첫 번째 자리바꿈으로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위에랑 똑같은 패턴인데 그 4도 마이너 그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죠. 예, 이거의 받침으로 구성됩니다. 역시 퍼스트 인버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그 이거를 그 제3 자리바꿈형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그 뒤에 뭐 4도나 4도 마이너도 자리바꿈 해가지고 그 베이스 라인을 부드럽게 하행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조성상의 2-5 그 조성상의 2-5 코드를 도미넌트 코드에 그 6도 7을 사용한 건데요. 예, 이것도 역시 자리바꿈형으로 예, 첫 번째 자리바꿈형이죠.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예, 이렇게 첫 번째 자리바꿈형으로 만들어주면은 예, 1도, 샵, 2도 이렇게 반음 상행형으로 예, 진행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. 다음 건 아, 이거는 그 역시 위에랑 똑같은 패턴인데 1도를 대리코드로 바꿔준 거죠. 1코드를 대리코드로 바꿔주니까 직결 타입의 연속적인 2-5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 다음 건 이거는 그 세컨드리 도미넌트의 대표인 더블 도미넌트죠. 이 더블 도미넌트는 그 서브 도미넌트를 무시하고 넘어서 예, 도미넌트 7을 그 도미넌트 모션하고 있죠. 예, 그만큼 효과가 주요 화음인 그 서브 도미넌트보다 강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더블 도미넌트는 뭐 토닉이나 서브 도미넌트나 그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보다 마이너처럼 그 주요 화음 그룹에 합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6번. 예, 이거는 그 역시 그 전에 했던 5번에 그 서브 도미넌트를 대리코드로 바꿔준 건데요. 역시 대리코드로 바꿔줬어도 예, 더블 도미넌트는 넘어서 도미넌트 모션하고 있죠. 이거의 베이스 라인을 강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수 코드로 만들어주면은 서스퍼계의 분수 코드가 만들어집니다. 이거는 그 저번 강의에 잠깐 다뤘었죠.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세컨드리 도미넌트를 사용한 그 코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